68호 같습니다. 오늘 탑텐 결정전을 위해서 머리 숱을 깔끔하게 치고 오신 우리 68호 가수님, 앞에서 올라오긴 받아서 좀 긴장되지 않으세요? 엄청 떨리네요. 그래도 오늘 같은 긴장된 상황, 중요한 순간에도 올라오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40호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68호 가수님이 또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68호님 오늘 그럼 혹시 준비하신 곡이 제목이 어떻게 될지? 권진원 선배님의 새로운 날들을 위하여 라는 노래입니다.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제 제가 오늘 할 장르인 재즈 음악에도 어울리는 네.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재즈를 한다고? 근데 우리 기타가 안 보여요? 그러네? 그니까 오늘은 네. 기타를 안 들고 나왔는데 1, 2, 3라운드 때는 어쿠스틱 반주의 제 노래를 들려드려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사랑해 그대 사랑이 지나가는 자리에 내 오늘 새끼 마냥 이렇게 난 혼자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자가 반주를 하고 싶어서 기타도 같이 배우게 됐는데 기타라는 존재가 저한테 되게 위안을 주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 이번 라운드에는 없게 돼서 약간 좀 허전한 마음도 좀 있지만 기타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최대한 열심히 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새로운 모습 아니야? 재즈? 악기도 없이? 너무 매력있어.